스무디로 목을 축였다면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요리를 만나볼 시간인데요. 퇴근에서는 이미 점심 준비에 분주하시더라고요. 어? 뭐하고 계세요? 제가 뭐 부추게 만들라고. 네. 비트 부침개 들어는 보셨나요? 분홍분홍 예쁜 색깔은 기본, 비트에 단맛까지 더해져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제격입니다. 맛있겠죠? 아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, 그 장님. 맛있었어. 이제 먹을게 이제. 맛있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어, 맛있게 잡니. 와. 이 비트 달달한 맛하고 청양고추 또 매콤함까지 합쳐지니까 한상의 궁합이에요. 궁합이 좋아. 응, 궁합이 좋아. 비트는 붉은색을 낼 때 천연색소로 그만입니다. 비트즙을 넣고 반죽한 비트 칼국수는 별미 중의 별미고요. 칼국수를 또 만들어서 먹어요. 입맛 없는 여름, 식욕을 돋우는 새콤달콤한 비트 냉채.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비트 샐러드. 마지막으로 비트 장아찌까지 예술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무슨 비트 한 상 차림이 쫙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군침이 싹 도는데요. 와, 아니 어떻게 면 색깔이 이렇게 예쁠까요? 우선 색이 예쁘니까 먹음직스럽네요. 맞습니다. 근데 비트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. 칼국수 그 특유의 깊은 맛에 이 비트의 향까지 제 입안에 싹 감싸니까 그렇죠. 맛이 엄청 고급져요. 아니 비트가 살아있는 기분이고 맛있죠. 비트 냉채도 한 입 먹어봤는데요. 새콤달콤 냉채는 더 맛있네. 콩아지 거기다 국수 말아서 끝내줘요. 아, 저게 국수 딱 많이 흘린 날에 또 국수 넣고 얼음 넣고 동동 띄워가지고 이거 한번 쫙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. 더위를 찌꺼지지. 여름 후딱 지나가죠, 그러면. 그래. 건강채소로 알려주면서 우리 식탁에 다양한 음식으로 올라오는 비트. 농부의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? 비트 잡수시고 전 국민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겁니다. 비트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! 예! 건강은 물론 맛도 보장하면서 우리네 밥상을 화려하게 빛내는 비트! 새빨간 비트로 떨어진 입맛 확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